안녕하세요, 염탐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KBL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자 국가대표팀과 KGC 인삼공사팀의 기둥인 오세근 선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이자 국가대표팀과 KGC 인삼공사팀의 기둥으로 활약하고 있는 라이언킹 오세근 선수는 1987년 5월 20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슈퍼스타들이 그렇듯 초등학생 시절부터 괴물같은 활약을 펼치며 뛰어난 활약을 했을 것 같은 오세근 선수도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으로 시작한 운동은 농구가 아닌 볼링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 볼링 선수로 활약한 오세근 선수는 프로 데뷔 후 가진 인터뷰에서 광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에 빛나는 최보근 선수와 볼링을 같이 했으며 당시에는 자신이 최보근 선수보다 볼링을 좀 더 잘했었다고 합니다. 볼링에서 재능을 나타냈던 오세근 선수가 농구를 시작하게 된 건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기 위해 볼링을 그만둔 오세근 선수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들과 같이 농구를 취미생활로 자주 했었고 길거리 농구 대회가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대회에 출전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참가한 길거리 농구 대회에서 오세근 선수의 실력을 눈여겨본 안남중학교 코치님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횟집을 운영하셨던 부모님은 오세근 선수가 운동선수가 아닌 가업을 물려받거나 공부를 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부모님에게 울면서 농구를 하고 싶다고 매달린 오세근 선수는 결국 아버지와 두 가지 약속을 하고서야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안남중학교로 전학을 간 오세근 선수는 정식 농구부에서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이 농구부 선수들과 비교해서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선수를 하겠다고 말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를 느낀 오세근 선수는 결국 1년을 유급하기로 결정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그 이상으로 훈련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결국 노력은 보상을 받았고 농구 명문 제물포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는 전국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초고교급 선수로 성장하면서 많은 대학팀들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며 몸을 만들어 온 오세근 선수는 대학 입학자 신분으로 참가한 농구 대잔치 대회에서 프로 선수로 구성된 상무팀을 상대로 21득점 25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괴물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1학년 시절부터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이며 대학 무대의 최고의 선수로 등극한 오세근 선수는 함누리 김선영 선수와 함께 빅3를 구성했고 중앙대 52연승 신화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활약 덕분에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며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되었고 졸업반인 대학교 4학년 시절에는 허드러플 더블이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대학교 1학년 시절부터 대학 무대를 점령한 오세근 선수는 대학 시절 내내 빨리 프로에 진출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1년을 유급했었기에 빨리 프로에 진출하고 싶었지만 중앙대에 입학했을 때 약속한 4년을 다 다니고 프로에 진출해야 한다는 약속 때문에 결국 오세근 선수는 대학 4년을 다 마치고 프로 진출을 선언하게 됩니다. 오세근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에 나오자 많은 팀들은 이 드래프트를 오세근 드래프트라고 불렀고 많은 팀들이 오세근 선수를 데려가길 희망했습니다. 결국 이 행운은 KGC 인삼공사에게 돌아갔고 대학 무대를 접수한 오세근 선수는 프로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예상대로 프로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오세근 선수는 전문가들에게서 신인왕을 넘어 MVP급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자신의 실력이 프로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9위팀인 KGC 인삼공사팀을 정규리그 2위로 이끈 오세근 선수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정규리그 1위 동부를 만나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4승 2패로 인삼공사팀의 우승을 차지하는데 주인공으로 활약했습니다. 당연히 챔피언 결정전 MVP는 오세근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괴물같은 활약을 보여준 오세근 선수는 신인왕을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데뷔 시즌부터 달고 있었던 발목 부상이 악화되었고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오세근 선수는 결국 발목 수술을 받으며 2년차 시즌을 통으로 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즌에 복귀하려 했지만 잘못되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진단에 따라 쉬어가는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13-14 시즌에도 부상으로 인해 100% 몸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 오세근 선수는 시간 제한을 받으며 경기를 뛰었지만 여전히 좋은 몸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며 아쉬운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부상으로 인해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오세근 선수는 상무에 입단을 결정하며 선수 생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군 생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신체적으로는 부상을 완전히 털어내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오세근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좋은 컨디션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란을 만나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었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금메달로 인해 오세근 선수는 1쿼터 2병 오세근, 2쿼터 1병 오세근, 3쿼터 3병 오세근, 4쿼터 병장 오세근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광속 전역을 명받게 됩니다. 다행히 리그 초반에 복귀한 오세근 선수는 팀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다시 한번 부상을 당하며 아쉬운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부상 전까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었기에 아쉬움은 두 배였습니다. 게다가 15-16 시즌 전에는 대학 시절에 했었던 불법 도박 사건의 연루가 되면서 심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20경기 출장 정기 징계로 끝났지만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시즌 내내 이어지며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힘들었던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오세근 선수는 차기 시즌 만반의 준비를 했고 16-17 시즌 100%의 몸 상태로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게다가 FA가 되기 전 시즌이었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최고조로 달해 있었고 이 좋은 상태가 시즌 내내 이어지며 우리가 알던 괴물 오세근 선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즌 팀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끌었으며 챔피언 결정전에서 삼성을 상대로 4승 2패로 이기며 통합 챔피언을 차지하였고 정규리그 MVP, 올스타전 MVP, 챔피언 결정전 MVP까지 모두 차지하며 KBL 역사상 김주성 선수 이후 두 번째로 모든 MVP를 차지하는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오세근 선수는 자신이 건강하다면 어느 정도의 선수인지를 이 시즌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FA 대박을 터뜨리며 KGC 인삼공사에 잔류한 오세근 선수는 17-18 시즌 팀의 기둥으로 활약했지만 아쉽게도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고 리그 베스트 5에 뽑히며 KBL 최고의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GC 인삼공사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국가대표팀의 기둥으로 활약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세근 선수는 18-19 시즌 우승 탈환을 목표로 긴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세근 선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